안녕하세요. 시드니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드니 탑 20, 탑 20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탑 11에서부터 탑 20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11 보겠습니다. 탑 11은요, 파워하우스 뮤지엄인데요. 지금 워낙 이 파워하우스 뮤지엄을 기존의 얼티모에 건설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파라마타로 다시 이전해서 짓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현재 얼티모에 있는 거를 더 건설을 제대로 하는 거에는 645 밀리언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파라마타로 옮겨지는 경우에는 1 빌리언 달러의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라마타로 옮겨지면 여기에는 리조닝을 해서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도 이 안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마타에 옮겨지면 건설될 지금 장소로 물색을 하고 있는 거는 리버뱅크 바로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마타의 리버사이드 극장도 재개발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극장하고 뮤지엄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12 보겠습니다. 탑 12는요, 파라마타 스퀘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드니의 CBD가 제2CBD가 지금 파라마타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공서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옮겨졌는데요. 특별히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앞으로 특별히 법에 관련돼서 변호사들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많이 파라마타로 옮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라마타 스퀘어는요, 총 3.2 빌리언 달러의 프로젝트고요. 모두 다 전체는 3헥타르입니다. 3헥타르예요. 그거에 타운홀도 완전히 다시 리퍼블리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6개의 빌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완공이 되면 호주에서 가장 큰 상업용 오피스 빌딩, 타운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총 오피스 면적은 모두 다 29만 스퀘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은 모두 다 숫자가 23,500명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마타 스퀘어가 생길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버 13 보겠습니다. 13번째 프로젝트는 Q쿼터라 그래갖고요. 이거는 두 개의 빌딩으로 나눠지는데 누가 개발하냐면 AMP 캐피탈. 그 다음에 AMP 캐피탈에도 여러 펀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AMP 캐피탈의 다이버스파이드 프로퍼티 펀드라는 거하고 AMP 캐피탈 홀세일 오피스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두 개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먼저 타워 1은 뭐냐면 Q쿼터 타워라 그래갖고요. 2.7 빌리온의 상업용 오피스 타워입니다.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가 이거를 짓고 있고 이거는 2022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파트가 106세대가 들어가고 상업용 물건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인데 프로젝트 이름은 영앤 로프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13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타워라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 랜드리스와 중국계 기업과 일본 기업 그렇게 해서 3개 회사가 합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중국 기업은 핑앤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도 에스테이트 에이시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회사가 합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서큘라키에 53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드니 일단 CBD에서는 가장 높은 상업용 건물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타워는 전 세계에 10개뿐이 없다 그럽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도쿄,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해서 모두 다 10개인데 요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세일즈포스 회사는 이 53개 층 중에서 24층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버 15입니다. 넘버 15는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큘라키인데요. 서큘라키에 원 서큘라키라는 프로젝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하냐면 유후그룹이라고 중국 회사죠. 유후그룹이 고층 타워를 빌딩인데요. 이거는 지금 텐더 진행 중입니다. 입찰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 픽스한 거는 아니고요. 두 개의 타워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300세대의 아파트와 이 안에 호텔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CBD 조지 스트리트하고 이거는 지금 알프레드 스트리트 바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16 보겠습니다. 넘버 16는요, 39번지 마틴 플레이스입니다. 39번지 마틴 플레이스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회사는 랜드리스가 합니다. 그래서 새로 메트로 기차역에서 나와서, 그래서 마틴 플레이스 여기서 새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나와서 맥쿼리 본사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두 타워로 만들어지는데요. 사우스 타워, 그 다음에 노스 타워 이렇게 있는데, 사우스 타워는 29층까지, 노스 타워는 39층까지. 그래서 모두 다 해서 이거가 2024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7 보겠습니다. 넘버 17은요, 커클 와프 베이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죠. 커클 와프 베이인데, 여러분들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GPT, 그 다음에 브룩필드, AMP 캐피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에 모두 다 650밀리언을 들여서 하고, 이거는 현재의 달리가버하고 시드니 CBD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 안에서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상업용 면적만 75,000 스퀘어미터고요. 그 다음에 상가 면적만 14,000 스퀘어로 해서 모두 다 상업용 빌딩으로 40층짜리 상업용 빌딩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커클 워프 베이 우리가 많이 식사하러 간 곳인데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18 보겠습니다. 넘버 18은요, 1빌리언 달러를 들여서 완전히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스트리트 1번지에 하고요. 누가 하냐면 윈텐 프로퍼티 그룹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딩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완공된 빌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제는 빌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데니스 스트리트 한번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나인 네트워크, SAP, 마이크로소프트 사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9 보겠습니다. 넘버 19은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기대들을 하고, 저도 이거 다 되면 너무나 새로 된 거가 너무나 기대가 많습니다. 바로 시드니 피쉬마켓입니다. 시드니 피쉬마켓에 750밀리언 달러를 투여를 해서 여기가 현재의 상가 면적의 두 배로 확장을 해서 건설을 할 거라고 하고요. 이 안에 페리 선착장,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 등이 많이 있을 거고, 추가로 아파트 개발 계획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방문자가 여기가 두 배로 더 증가할 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보도가 다 풀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현재로서는 2024년 완공 예정을 앞두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버 20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그린랜드 센터입니다. 그린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의 그린랜드가 굉장히 여기 와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700빌리언 달러를 들여서 주거용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냐면 런던에 이런 아파트를 이미 지었답니다. 어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스파이어 런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랑 동일한 거를 요번에 여기에다가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건축 디자인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BVN, 그 다음에 우즈베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랑 두 편에 나누어서 시드니의 탑20 프로젝트, 그래서 앞으로 시드니가 2023년까지, 2024년까지, 또 2025년까지 거의 이 시간 동안, 거의 5년 동안 어떻게 바뀔 건지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탑20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교민들하고
가장 관심이 있고 아무래도 대단히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저는 에어트로스폴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공항 개발이랑 맞춰서 그쪽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우스, 땅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제 다 다르시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또, IT에 관심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민들의 아주 평균은 일단 먼저 내 집, 그것도 땅에 있는 하우스들을 많이 갖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AK 세이즈 하시는 분들하고 손꼭 잡고 올해 여러분들이 이 시드니 탑 20의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시드니는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청사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런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